안녕하세요. 이지두 밴드의 베이시스트 김자늘입니다. 지난번에 저랑 루아프카님이 함께 카메라 언박싱 촬영을 하나 했었죠. 그때 파나소닉 루믹스 S5 마크2 X 카메라 체험단으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은 체험단 활동의 두 번째 S5 마크2 X 카메라 사용기 영상입니다. 지난 9월 3일에 있었던 이지두 밴드와 나우의 합동 공연 그 비하인드들과 함께 라이브를 멋지게 영상으로 담아내기 위한 이지두 밴드의 카메라 사용기를 함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지금 베이스는 등에 메고 있어요. 그냥 촬영팀이야, 촬영팀. 열정을 한가득 담은 술에. 아, 자. 네, 이 슬리퍼 뭐야 이거? 그 짐을 분명 사장님이 놓지 마. 이거 내가 분명 훈련소에서 잃어버린 무언 건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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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얘기 해주세요. 다들 일찍 오네. 다들 일찍 오네. 들어가, 들어가. 앞으로 모든 공연을 삼국지의 밸런스에 맞춰서 에이드랍 하는 거 까먹었어. 어떤 곡에서 기타 치시는 거예요? 저 노틸러스. 감독님 PA 올리던 기타. 이어서 끝나신 분들. 공연에 임하는 마음가짐. 연습한 만큼 열심히. 연습한 만큼 열심히. 연습한 만큼만. 더 잘해. 더 잘해. 더 잘해. 연습한 것보다 더 잘.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에 임하는 마음가짐.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나고 싶어요. 보내줘. 저희 닌텐도를 들고 오신. 찍고 있어요. 제 모험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중인 모험. 뭐예요? 그거 스칼렛 포켓몬. 아. 포켓몬 마스터의 꿈을 이루려고 가시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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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이게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죠? 이거요? 그 관람객분들 티켓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와우. 이거 일일이 이거 안 뜯어놓으면은 나중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입장하는데. 2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공연에 임하는 마음가짐.
제대로 조지겠습니다. 어떤 걸 조진다는 거죠? 저를요. 네, 알겠습니다. 저를 조지겠습니다. 공연은 못 조지고. 아, 오케이. 뭐, 아크님은 뭐. 저는 작년에 준비가 돼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못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렇지. 안녕. 네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에스사 예예원. 아, 이거 AF가 아주 예술입니다. 어, 저 이거 잘 접는데. 아, 이게 소리 잘 될까요? 봐요. 리허설 마치고 내려오셨는데 어때요 오늘 공연? 긴장돼요. 떨려. 우리 참팀 온 거야. 나 말 따야 돼. 나도 찍어야지. 나도 찍고 있어. 도망가신다, 도망가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보는 티셔츠가 똑같네요. 지금 예쁘니까 찍어주세요. 아, 오케이. 조명이 안 예쁘다. 조명이 안 예쁘다. 저 무대 가서 아, 맞아. 두상이 안 예쁘다 못 해봤어. 조명. 우와,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무대 올라오고. 뒤에서 같이 주세요. 낙도님. 오늘 엔지니어로 와주신. 멋지다. 화이팅. 공연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라이브 영상 촬영을 위해서 공연장에 카메라를 많이 설치했었어요. 총 7대의 카메라를 사용했는데 그중 6대가 파나소닉의 루믹스 카메라였습니다. 루믹스 카메라들은 기본 색감이 좀 진하고 예쁜 편인데다가 또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두세 시간씩 연속으로 촬영해야 되는 이런 공연 영상의 고정캠으로 쓰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지드 밴드에서도 파나소닉 카메라를 이렇게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 파나소닉 아닙니까? 지금? 왜 근데 음향 장비보다 촬영 장비가 더 많은 것 같죠? 촬영이 중요하니까. 촬영은 알아서 잘해 줄 거고. 공연 영상은 삼각대에 고정해서 촬영하기도 하지만 좀 더 현장감 있는 영상을 위해서 무대 근처에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파나소닉 카메라들의 손떨림 방지 기능은 업계에 계신 분들도 누구나 인정할 정도의 정말 좋은 수준이라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해도 쉽게 흔들림 없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S5 마크2 X는 안 그래도 좋았던 손떨림 방지 기능이 조금 더 향상되어서 카메라를 들고 찍는 촬영에서 더 이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카메라들의 가장 큰 문제로 언급되던 오토포커스. 저도 이전 루믹스 모델들을 사용했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래도 최신 모델인 S5 마크2와 S5 마크2 X에서는 위상차 방식을 도입하면서 정말 오토포커스 성능이 좋아졌고 덕분에 촬영이 확실히 편했어요. 고정캠을 AF로 설정해둬도 이제 믿을만 하고 인물 팔로우를 해도 놓치지 않고 잘 쫓아갑니다. 답답하다는 느낌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세윤이 제일 많이 나오겠다. 이거 써야지. 오늘 S5 마크2로 공연 영상을 촬영해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일단 확실히 색감이나 같이 선예도 이런 거는 확실히 뛰어난 것 같아요. 연기하고 AF도 못 써먹을 수는 아니에요. 좋아졌으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체험단 카메라인 S5 마크2 X는 중앙 메인캠으로 설치했어요.
메인캠은 무대 전체를 담게 되는데 무대에 있는 모든 멤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선 카메라의 조리개를 어느 정도 조여줘야 해요. 조리개를 조이면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기 때문에 ISO 값을 올려서 화면을 밝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의 ISO 값은 전기 신호를 증폭하는 거라 높게 설정할수록 화면에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루믹스 S5 마크2 X의 듀얼 네이티브 ISO 기능이 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하자면 카메라 내부에 밝을 때 사용하는 증폭기랑 어두울 때 사용하는 증폭기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어서 어두운 상황에서도 노이즈를 최대한 줄여서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4000이나 6000, 642 노이즈가 안 잡혀요. 듀얼 ISO 그 범위 벗어나면은 메인캠은 편집 과정에서 좀 더 확대하거나 움직임을 주고 싶어서 6K 해상도로 촬영했습니다. 4K보단 영상 용량이 더 커지겠지만 외장 SSD로 녹화를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용량이 부족할까봐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2시간 반가량 본 공연을 촬영했는데 도중에 꺼지는 일 없이 촬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인캠은 공연장 중앙에서 현장음을 수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파나소닉 카메라들은 오디오 리미터 기능이 있어서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어와도 음질이 깨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밴드 공연장은 음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리미터 기능이 공연 영상을 촬영할 때 아주 유용해요. 적절한 수준으로 라이브 현장음을 담아낼 수 있어요. 루믹스 S5 마크2 X 체험단으로 선정된 덕분에 좋은 카메라로 더 좋은 라이브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촬영된 공연 영상을 많이 돌려보게 됐는데 그때 보러 와주셨던 관객분들의 뜨거운 호응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더라고요. 라이브에 와주셨던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그때 미처 공연장에 오지 못했던 분들도 이지두 채널에 올라오는 라이브 영상으로 그날의 열기와 감동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계속 올라올 커버 영상들도 꼭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영상이에요. 아, 네, 영상이에요. 오늘 어떠셨나요? 이거 어떤 느낌이? 세우라 그거. 아, 제품이다. 감사합니다. 얼빡이야. 완전 얼빡. 오늘 어떠셨나요? 힘듭니다. 힘듭니까? 1년에 한 번만 하기로. 저도 힘듭니다. 아니요, 라크님 존경스러워. 라크님 어떠셨나요? 저요? 요즘 젊은 것들이 빠져가지고 말해. 요즘 젊은 것들, 요즘 젊은 것들. 감사합니다. 지금 대선배님이 어? 잠자리겠습니다. 시청 안 했어. 2년 만에 하는 걸 너무 좋았습니다. 라코니 오늘 어떠셨나요 공연? 최고. 알겠습니다.